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루스물입니다. 선수 입장. 은비의 영스트리트 토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 모실 선수분들 루스앤물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루스앤물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스앤물 커맨더 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스앤물 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스앤물 비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스앤물 고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스앤물 혜주입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활동이 겹쳤었던 적이 있죠? 네. 저는 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많이 보셨어요? 네. 아, 이게 다섯 분, 이렇게 다섯 분으로는 많이 못 뵀는데, 이게 완전체 활동하실 때, 예전에, 그때 저도 팀으로 활동했을 때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 많이 겹쳤던 것 같고, 또 지금은 굉장히 오랜만에 저도 솔로 활동을 하면서는 또 처음 뵙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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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습니다. 사연 또 오고 있는데 유승상님의 사연 우리 현진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루스앤물 가자. 오~ 오~ 가자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디 가실래요? 고깃집. 집으로 가자. 좋습니다. 다음 사연도 읽어주세요. 네, 5439님, 은비님, 우리 루스앤물 잘 부탁드립니다. 꼬봉. 좋습니다. 저도 너무 잘 부탁합니다.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멤버분들이 달에서 출발해서 또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고 하시던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세요. 네, 저희 원래 영문 이름이 전에 네. 루나였는데 네. 루나에서 또 이제 어셈블을 붙여서 저희가 다시 모이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고 네. 그거를 이제 줄여서 루셈블이라는 또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너무 예쁜 이름인데 네. 이거는 이제 멤버들의 아이디어인지 또 회사의 아이디어도 들어간 건지 아니면 같이 또 이렇게 고민을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회사가 루나 어셈블로 정해주셨는데 네. 이제 저희가 루나 어셈블 하기에는 조금 너무 긴 편이 조금 더 우리는 좀 기억에 남기 쉽게 네. 좀 바꾸고 싶다 해서 네. 좀 줄이자 해서 루스앤블로 루나 어셈블 네. 약간 어벤져스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공격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좋네요. 근데 뭐 다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른 그룹명 뭐 후보명도 있었나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로 딱 한 번에 네 근데 원래 루나 어셈블이 팀 이름이 아니라 네. 팬덤 이름 루스앤블. 루스앤블이 팬덤 이름이었는데 루스앤블은 뭔가 팬덤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팀 이름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래서. 그럼 팬덤 이름은 지금 이제 어떻게 정해졌나요? 팬덤 이름은 원래 저희가 제비뽑기로 저희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 네. 명씩 투표를 하자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의미 있게 그 루스앤블호의 일원이 되자 네. 크루로 하자 그래서 크루가 되었어요. 오 좋다. 그럼 우리 크루분들 이렇게 이제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루스앤물 리더가 현진 씨. 근데 아까 커맨더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맞아요. 리더를 커맨더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각자 역할이 있거든요. 궁금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저만 발표가 됐어요. 제가 이제 크루 그 커맨더가 된 이유가 네. 팬분들 투표를 또 통해서 네. 제가 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네. 커맨더가 되었거든요. 진짜요? 네. 다른 분들은 언제 공개되나요? 조만간 공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궁금해지네요. 사실 비비 언니도 살짝은 공개가 되기는 했는데 네. 저는 뮤비에 그래서 약간 스포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정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약간 뮤비에서 네. 찾을 수 있는 네. 우리 크루분들이 약간 추측을 했는데 좀 근접하게 맞히신 분들도 계시나요? 거의 다 왜냐면 해놓고 보여줬던 거라서 못 맞출 수가 없는 그런 힌트였어요. 좋습니다. 4701님께서 지나가는 크루입니다. 아니 우리가 루스앤물이 될 뻔했다고요? 지금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좋습니다. 루스앤물의 데뷔 앨범도
데뷔 앨범 얘기도 나눠볼게요. 앨범 제목이 루셈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루셈블 앨범은요, 네. 저희 서로의 소중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앨범이고 또 세계관의 약간 진실 그리고 새로운 서사를 좀 담아낸 그런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전에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룹의 세계관을 조금 끌어다가 네. 연결되는 느낌도 조금 주고 네. 그리고 또 새롭게 저희만의 이야기도 좀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와우, 세계관의 진실이 좀 눈에 띄는데 네. 특별한 세계관이 들어있는 건가요, 혹시? 네, 저희가 일단은 내고 있는 거는 친구들을 만나러 여정을 또 떠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저희가 나중에 12명이 또 모이게 될 날들을 또 기약을 하면서 네. 좀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이번 앨범에 또 멤버분들이 또 참여를 정말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전원 네. 작사에 이번에 참여를 하셨나요? 네. 네. 와, 진짜 능력치가 너무 좋네요. 아니, 그러면 어떤 곡에 각자 참여를 했는지 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팬송인 네. 이제 7번 트랙의 Day by Day라고 네. 제가 작사를 했고요. 와. 제가 작사를 다 했습니다. 와, 네. 진짜 멋있다. 다들 맛있는 거 쏠게. 기대할게. 겨울이 따뜻하겠네요. 겨울잠 푹 자야죠. 네. 좋습니다. 여진 씨는요? 저는 노래 중에 컬러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저희 멤버들을 꽃에 비유해가지고 컬러링을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와, 너무 예쁘겠다, 가사가. 여진 씨도 좀 따뜻하셨나요? 저는 사실 따뜻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 조금 추운. 아, 조금 약간 쌀쌀한. 아, 조금 쌀쌀한. 네. 딱 이 가을과 날씨에 어울리네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비비 씨는요? 네, 저도 여진 씨랑 똑같이 컬러링. 오, 같이 참여하셨구나. 네. 같이 춥겠네. 좀 안고 있어요. 네, 지금 안고 계세요. 고원 씨는요? 저는 유토피아라고 약간 좀 밝고 통통 튀는 곡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저도 약간 추울 것 같긴 한데 되게 해외 팬분들이 네.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봄에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네, 네, 좋습니다. 혜주 씨는요? 저는 리얼 월드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네. 약간 서브곡처럼 저희가 또 안무도 넣어서 많이 보여드린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컬러링 팀보다는 낫지 않을까. 원래 많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좀 더 따뜻한 거 아시죠? 네. 네. 맞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건 해외 크루분들이 유토피아랑 컬러링을 되게 좋아하세요. 아, 또 해외 팬분들은 여기 좋아. 근데 해외 네. 저작권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요? 네. 네. 저희가 처음 작사에 참여한 거여서 사실 굉장히 미미하게 미미하지만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참여에 네. 의미를 주는 거죠. 조금 더 의미를 주는 네. 거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다음 앨범에도 또 이렇게 시간 네. 여유가 되시면 같이 또 작사에 참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달의 소녀 멤버 이브 씨도 수록곡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곡 중에 스트로베리 소다라는 곡이 있는데 네. 저희 이브 언니가 저희 멤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해서 와. 선물로 이렇게 줬습니다. 이브 씨도 능력치가 너무 좋네요. 네. 근데 멤버들이 전부 다 능력치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춤도 잘 추시고 노래도 잘하고 근데 얼굴도 예쁘고 선배님 소개하시는 거예요? 제 소개가 너무 길었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우리 타이틀곡인 Sensitive 어떤 노래인가요? 네, Sensitive는요, 너의 예민한 감을 믿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되게 저희가 정말 예민한 감각으로 또 수많은 곡들 중에 고른 곡이어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곡입니다. 오, 근데 저는 그 후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좀 그 이제 벌스랑 좀 상반된 느낌이 네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되게 좋았고 그 뮤비 보면 잔디에서 다 같이 춤을 추는데 이렇게 여기 어디선가 약간 지미지로 찍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쓱 하는 느낌으로 그 부분이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안무 선생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습할 때부터 이 무빙을 아예 감독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같이 또 이렇게 했구나. 들으셔서 근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되게. 그 부분. 네, 전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유심히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스위트 리브, 은비의 선톡, 루슨블과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루슨블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과 주전 멘트도 많이 많이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루슨블의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죠. 센스티브 듣고 오겠습니다.
Subtly taken 배추형적격의 taste 우리의 선택엔 Bring me up the perfect 루센블의 센스티브 듣고 왔습니다. 와,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역시 후렴이 엄청 꽂히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연이 왔는데 여진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허연미님께서 노래 좋다. 감사해요. 정말 짧지만 강한 문자 왔습니다. 비비님,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2897님, 나 루센블 사랑하네. 오!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시고 진짜 사랑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고원님께서 다음 사연 네. 읽어주세요. 1345님께서 추운 겨울을 이기고 날씨 좋은 가을에 크루애들에게 와줘서 고마워요. 아늑! 아, 이게 아늑이에요? 네, 맞아요. 이 해주의 성징 동물이 늑대인데 아기 늑대. 대박! 늑대보다는 약간 사슴에 더 가까운데? 어, 진짜요? 사슴. 아, 네. 사슴이 있었구나. 네. 고라니로 갈게요. 고라니. 그럼 아기 늑대, 사슴, 다른 네. 멤버들은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 고양이. 오! 오! 오, 진짜요? 오! 대박. 아, 자꾸 소중해서 다람쥐? 오!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니에요. 햄스터? 아니에요. 다람쥐랑 비슷하면 청설모? 아니에요. 여진이 좀 어려워요. 청설모. 저 곰이에요. 곰? 네. 곰이요? 네. 아기 곰? 네. 네. 아~ 원래 개구리였는데 회사가 바뀌고 나서 곰으로 바꿔줬어요. 아, 진짜요?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완전 곰이에요. 아, 다행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 약간 여기는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약간 디즈니 재질인데? 와. 여기는 곤충 쪽이에요. 네?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근데 아이돌 노래 많이 나오는 맞아요. 네. 곤충. 네. 아, 진짜요? 네. 안 믿겨요. 나비예요. 아, 나비. 나비는 어울려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루센블 분들이 한국 데뷔 전에 미국 투어에서 미국에서 투어를 다녀오셨는데 네. 얼마나 다녀오셨나요, 혹시? 한 3주? 네. 3주 네. 한 달 꽤 길게 다녀오셨네요. 네. 음식은 잘 맞았어요? 오, 다들 그래도 네. 꽤나 잘 챙겨 먹고 또 이제 공연 날에는 한식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와우.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먹었던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매운 갈비찜을 주셨는데 맞아요. 보다 더 맛있었어가지고 개눈 감추듯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요? 네. 너무 맛있었겠다. 또 해외에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맞아요. 네. 혹시 순두부찌개도 드셨나요? 도청동산 구워 가가지고 그 생선 눈알도 파먹고 와 진짜 잘 먹었구나. 네. 너무 좋습니다. 또 미국에서 무대를 선공개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반응이 또 궁금합니다. 아, 또 해외 팬분들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희가 해외에서 조금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오프닝 무대 하는데 정말 인이어를 뚫고 그 환성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정말 너무 행복을 느끼고 왔어요. 진짜요? 네. 근데 현진 씨는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쳐다봤는데 약간 혼자 드라마 재질인 것 같아요. 네. 혼자 이렇게 대사 치는 것 같은데 연기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제가 별명이 현진보시거든요. 약간 네. 로봇처럼 말을 할 때가 있어서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연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감사해요. 네. 연기 하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국내 팬들에 비해서라도 특별한 자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100여 명의 팬분들과 운동회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각자 또 팀장을 맡아서 팬분들과 팀을 나눴다던데 어떤 팀이 우승을 하게 됐나요, 이번에? 저희 그때는 현진이 팀이 이겼는데 네. 그때 약간 팀원들이 약간 팬들이 같이 합동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아. 거기 팀에서 약간 운동선수처럼 생기는 팬분이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약간 네 그쪽에 이긴 것 같아요. 좀 유리하게 좀 이겼어요. 운동도 좀 잘하세요? 네, 제가 구기 종목 정말 잘하고 제가 운동 진짜 잘해요. 운동신경이 타고났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운동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 다 했어요. 와 진짜 잘하겠구나. 네. 아, 너무 잘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은 그냥 운동선수가 나와요? 태릉 선수촌에 가요. 아,
우와, 되게 또 의외의 반전 모습이 있네요. 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트리 투 리브 은비의 선톡. 오늘은 루센블 멤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루센블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팬심 고백 많이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여진 씨랑 비비 씨 좀 더 따뜻해지시라고 루센블의 컬러링 드릴 건데 어떤 노래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컬러링은요, 저희 다섯 멤버의 음색을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보컬적인 매력이 들어가 있는 곡인데요. 또 퍼포먼스도 들어가 있는 그런 오. 예쁜 곡이에요. 네. 의자를 활용한 소품을 이용한 곡이라서 네. 죄송합니다. 노래가 되게 몽환적이고 따뜻하고 가사가 되게 예쁜 좋은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루센블의 컬러링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Young Street 권은비의 Young Street 권은비의 영추의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루센블과 함께하고 있고요. 3부에서는 저와 루센블 멤버들이 선물을 걸고 텔레파시 게임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룰은 간단합니다. 저와 루센블 멤버 한 명씩 주어진 질문에 맞는 대답을 동시에 외치면 되는데요. 한 분씩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은비현진, 은비여진, 은비비비, 은비고원, 은비해주 이렇게 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하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네. 단 실패한다면 네 아쉽지만 선물은 다음 기회에 있습니다. 멤버들끼리 이런 거 잘 통하나요? 뭐 짜장면, 짬뽕하면 이렇게 잘 통하나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네. 그럼 연습 게임으로 한번 연습 문제를 주고 해볼게요. 네. 밥 대 빵 하나 둘 셋 밥. 와. 너무 잘 맞는데요? 뭐야? 오 대박. 이렇게 다섯 명 좀 다인원이면 맞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좋아. 영화 대 드라마. 하나, 둘, 셋. 영화. 맞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드라마. 드라마 누가 저요. 있어? 영화는 짧게 끝나나 드라마는 계속 가는데. 약간 장기전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저도 특이하게 네. 저 끝. 드라마 완결되기 한 1화, 2화 저는 안 봐요. 와, 나도 그러는데. 그 끝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아, 전 그건 아니고 게을러서. 네. 비슷한 그게 싫어서. 찾았네. 네. 우와, 신기하다. 저는 그 끝나면은 그 끝난 거에 좀 상심이 커요. 그럼 이제 또 뭘 봐야 되지 해서 끝나기 한 1, 2화 저는 그냥 안 봐요. 네, 좀 특이한 멤버인데요? 네, 좀 알기 어려운 멤버. 아, 네, 좀 어려운 멤버인데. 그럼 내용이 궁금하면 이제 결말을 안 봐요? 그거는 그럼 그 네이버에 쳐가지고 결말을 이렇게 보고. 우와, 신기하다. 네, 그냥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냥. 우와, 나중에 뭐 다른 일을 또 생각해 보신다면 그 작가로 전향을 해보시면 상상력을 펼쳐서 글을 좋아요. 써보는 거예요. 진짜. 아니면 좀 활동계 좀 쓴 다음에 나중에 책을 내는 거. 너무 좋아요. 그죠. 쉬는 시간에 쓰나 안 쓰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러면 바로 선넘테 시작해 볼게요. 출시계 주세요. 먼저 현진 씨부터 네. 리더로서 더 아찔한 상황은 무대에서 나만 실수 대 나만 빼고 다 실수. 하나, 둘, 셋. 나만 빼고 다 실수. 와. 와. 여진 씨 공항 필수템은 마스크 대 헤드폰.
하나, 둘, 셋. 마스크. 와. 한 번만 성공하면 이제. 비비 씨, 더 힘든 상황은 겨울에 찬물 샤워 대 여름에 뜨거운 물 샤워. 하나, 둘, 셋. 겨울에 찬물 샤워. 고원 씨, 네.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10초 만에 헤매 끝내기, 10초 만에 화장 지우기. 하나, 둘, 셋. 10초 만에 헤매 끝내기. 아, 진짜 뭐야. 마지막 혜주 씨, 네. 더 탐나는 것은 타이틀곡 음원 차트 1위 대 개인 SNS 팔로워 수 1000만. 하나, 둘, 셋. 개인 SNS 팔로워 수 1000만. 야망 있으신데요. 1000만이면 뭐. 천만으로 1위 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총 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를 성공해가지고 와~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되게 빠르게 한 편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나왔지만 이렇게 한 번에 된 적이 거의 없긴 했는데 네. 치킨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대답해주신 내용들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현진 씨는 리더로서 더 아찔한 상황, 무대에서 나만 실수 때 나만 빼고 다 실수인데 차라리 내가 실수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다 이제 팀워크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한 명이 틀리는 게 낫지 전체적으로 틀려버리면 좀 그림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만 틀린 게 낫다. 역시 리더네요. 아, 네, 그쵸. 네. 아, 이제 얼마나 됐죠, 리더 되신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한 아기. 아, 아직. 근데 굉장히 리더. 리더의 답변이었어요. 정말 네, 감사해요. 좋습니다. 실수한 적이 그럼 혼자라도 있나요? 네, 많아요. 아. 이제 리더로서 이제 모범을 보여야겠네요. 맞아요. 네, 파이팅입니다. 진짜 화이팅. 아니, 저번에 리허설 하는데 아, 이 영상으로 평가할 거니까 제대로 해, 지적할 거니까 제대로 해 하자마자 하나 둘 셋 하자마자 혼자 틀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얘들아 열심히 하자 해놓고 맞아요. 제가 실수하면 할 말이 없어지죠. 네, 맞아요. 좋습니다. 여진 씨는 공항 필수템 마스크 대 헤드폰이었는데 마스크 네, 일단 얼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일단 헤드폰을 잘 안 쓰는 것도 안 쓰는데 네. 만약에 화장을 안 하면 얼굴이 그럼 이슈예요.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좀 마스크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쌩얼이면은 정말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슈여서 그쵸. 마스크. 네, 저도 이제 음악보다는 이제 얼굴을 지키겠다 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또 비행기 탈 때 다른 필수템이 또 있나요? 저는 이 에어팟을 끼잖아요. 네. 보통 그럼 제가 에어팟을 자주 흘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선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네. 에어팟 선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오. 뒤로 써서 이렇게 하는 네. 게 있는데 전 그거를 꼭 그걸 챙겨야 돼요. 공기팟이라고 하는 네. 거를. 아, 몰랐어.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런 꿀템이 있는지. 저 그래서 막 에어팟 3개씩 들고 다니거든요. 네. 자주 잃어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그 선을 연결해서 진짜 이어폰처럼 네. 그렇게 꼭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빠지는 편이어가지고 잘 안 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헤드폰을 끼는 편인데 이런 꿀템이 있는지는 또 몰랐네요. 헤드폰 또 오래 쓰면 또 이렇게 눌리니까 아프잖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비비 씨는 더 힘든 상황, 겨울에 찬물 샤워 대 여름에 뜨거운 물 샤워였는데 겨울에 찬물 샤워가 더 힘들어. 추위가 더 힘든 거죠. 네. 약간 여름에도 당연히 따뜻한 물로 샤워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렇죠.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겨울에 난 찬물 샤워가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고원 씨는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10초 만에 헤매 끝내기 대 10초 만에 화장 지우기였어요.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네.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이 화장 지우는 데까지 이 마음 먹는 데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헤매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제가 가 있으니까 그게 받게 되는데 네. 화장 지우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헤매가 막 2시간 걸려. 괜찮아요? 아, 그것도 좀 곤란해. 신부화장 아니에요? 신부화장. 너무 어렵다. 근데 누구 닮은 것 같아요, 고은 씨. 진짜요? 누구 닮았다는 말 들어봤죠? 저 진짜 많이 안 들어봐서.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이따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해주 씨는 더 탐나는 것, 타이틀곡 음원 차트 1위 대 개인 SNS 팔로워 수 1000만이었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타이틀곡 음원 차트 1위가 더 강한가요?
네, 저는 사실 개인 SNS를 개설한 지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멤버들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었는데 네. 제가 좀 귀찮아하는 편이어서 네. 정말 홍보용으로만 쓰고 있고 잘 안 써서 이 팔로워 수가 얼마나 그게. 큰 위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체감이 잘 안 돼가지고 네. 타이틀곡 1위를 하는 게 지금으로서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좀 되게 일리가 있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텔레파시 게임을 한 번 더 준비했는데 룰은 아까랑 똑같고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소식해 주세요. 먼저 현진 씨부터 더 힘든 상황입니다. 네. 한 달 동안 SNS 못하기 대 한 달 동안 간식 못 먹기. 하나 둘 셋 한 달 동안 SNS 못 먹기 여진 씨의 더 최악인 것은 탕후루에 김치 말아 먹기 대 라면 국물에 케이크 찍어 먹기 하나 둘 셋 라면 국물에 케이크 찍어 먹기 좋습니다. BB 씨 룸메이트가 이러면 더 힘들 것 같다. 알람 절대 안 끄기 대 다이어트 할 때 야식 시키기 하나 둘 셋 알람 절대 안 끄기 야식 시키기 고원 씨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콘서트 대 팬미팅 하나 둘 셋 콘서트 마지막 혜주 씨 더 탐나는 능력은 한 번 보고 안무 외우기 대 한 번 듣고 노래 외우기 하나 둘 셋 한 번 듣고 노래 외우기 이게 처음으로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네. 이 이슈예요, 이러면.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해서 다섯 문제 중에 두 문제에 통했습니다. 여기서는 대답해 주신 내용들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현진 씨는 더 힘든 상황. 일주일 동안 SNS 못하게 돼 일주일 동안 간식 못 먹기였어요. 맞아요. 제가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간식 못 먹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간식으로 주로 뭐 먹어요? 저는 주로 그 과자 뭐 새우깡 뭐 이런 거 먹고 그래요. 네. 과자 많이 먹는구나. 아유, 과자 많이 먹어요. 좋습니다. 여진 씨는 더 최악인 것. 탕후루에 김치 말아 먹기 대 라면 국물에 케이크 찍어 먹겠습니다. 둘 다 최악이긴 하네요. 네, 너무 최악. 이런 세상에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봐가지고. 아, 탕후루에 김치 말아 먹는 거는 좀 너무 다니까 짭조름한 게 네. 땡길 수도 있으니까 김치를 먹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라면 국물에 케이크를 어떻게 찍어 먹어? 케이크가 다 녹아버리지 않을까요? 그쵸. 저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라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살짝 담갔다가 빼는 것도 싫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제일 싫어 보여요, 지금. 너무 싫었어요, 이 질문. 좋습니다. BBC, 룸메이트가 이러면 더 힘들 것 같다 했는데 다이어트 할 때 야식시키는 게 더 힘들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약간 사실 둘 다 싫은데 네. 약간 다이어트 할 때 룸메이트 하면은 같은 방 쓰잖아요. 이게 잠 자기도 좀 냄새가 나고 네. 막 이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크, 진짜 힘들죠. 다이어트 할 때 옆에서 멤버들이 야식 먹고 있으면 이로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고한 씨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콘서트 대 팬미팅이었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투어도 약간 팬미팅 형식으로 해가지고 네. 팬분들이 더 많은 무대를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막 데뷔를 해서 아직 네. 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많은 곡으로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좋죠. 나중에 또 앨범 많이 내가지고 네. 곡수가 많아지면 네. 꼭 콘서트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혜주 씨는 더 탐나는 능력. 네. 한 번 보고 안무 외우기 대 한 번 듣고 노래 외우기였어요. 네. 근데 안무를 굉장히 잘 하시지 않나요? 저는 외우기를 그렇게 막 못하는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몸이 덜 힘든 편이 좋지 않을까. 계속 따라 네. 이렇게 카피를 하는 것보다 네. 거기까지 생각을 할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전략가 스타일이네요. 저는 좀 효율적으로 연습하는 스타일이어서 머리로 조금 많이 외우기도 하고. 좋다. 네. 이제 또 한 살 한 살 모아가면서 아마 머리를 더 많이 외울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 텔레봤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루센블의 스트로베리 소다 듣고 오겠습니다.
루센블의 스트로베리 소다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토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루센블과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들 만나볼게요. 우리 혜주씨부터 한 분씩 읽어드릴까요? 네, 허한솔님 보내주셨고요. 이분님이 영스의 스트로베리 소다 나오는 거 듣고 꺅! 이라고 소통에 배 올려주셨어요. 와, 대박. 이분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좀 해주세요. 우리 혜주씨가 대표로. 네, 이분이 따뜻한 겨울 보내라고 영스트리트에서 스트로베리 틀어주셨어요. 아, 이분이 좋겠다. 네, 좋습니다. 다음 사연 또 읽어주세요. 네, 박정열님이 보내주셨고요. 노래 좋구만. 오. 근데 이거 수상한 게 저희 아빠예요. 아, 진짜요? 네. 대박. 뭐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아버지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빠 보고 있어? 또 이렇게 또 시간 맞춰서 또 봐주시고 사연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래 좋구만. 네. 고한 씨 또 예쁘다고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혹시 아버지도 계신가요? 아버지가 10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 다 바꿔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고한 씨가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임소정 님께서 오랜만에 컴백하셨는데 무대는 왜 이렇게 잘하시는지, 원래 잘하시는 건지, 노력했다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저희가 진짜 파트도 굉장히 많이 늘다 보니까 네. 각자 개인 연습도 많이 하고 서로서로도 진짜 많이 도와주고 네. 또 이제 안무를 맞출 때는 현진이가 엄청 디테일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이 디테일 엄청 맞추고 혜주도 엄청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줘서 같이 합 열심히 맞춘 것 같아요. 또 이제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또 이렇게 네. 열심히 연습하셨구나. 네. 진짜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더 많이 봐주세요. 네. 다음 사연은 우리 비비님이 읽어주세요. 네. 1670님, 혜주님 완전체 활동할 때부터 느낀 건데 말을 되게 천천히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MBTI I이신가요? 근데 그 말투가 너무 귀여워서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제 MBTI는 ISTP이고요. 네. 말을 근데 저는 느리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느린가요? 그럼 제가 말할 때 좀 빠르게 느껴지나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저 되게 빠른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조금 차분하신 것 같아요. 뭔가 느리다기보다는 혜주 씨가 다른 멤버들에 비하면 조금 차분하게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네, 평소에도 좀 감정 기복이 그렇게 막 크지 않아서 늘 약간 이런 늘 이렇게 네, 평균 지키고 있구나. 지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다른 멤버들은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INTP. TP요. 근데 갑자기 F가 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 요즘 F 같은데 네. 주변에 좀 T 같다고도 하고 누군 또 F 같다고 하고 거의 반반이라서 네, 기분마다 아예 그럼 TFP라고 말하세요. 네, INTFP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비비 씨는요? 네, 저는 INFP요. INFP. 네. 좋습니다. 여진 씨는요? 저는 진짜 다들 안 믿는데 네. I랑 E랑 그 I가 60이고 N이 40이에요. 네. 그래서 그 I가 나오는데 제가 일할 때는 완전 그냥 E처럼 네. 하고 네.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 ISFP긴 한데 네. 아무도 안 믿어줘서 그냥 ISFP 호소인이에요. 호소인! 아무도 안 믿어줘. 그러면 이제 멤버는 E다. 여진입니다. 네, ESFP다 멤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ISFP예요 라고 해서 얘기를 그럼 ISFP인 우리 여진씨. 네, 좋습니다. ISFP. 네. 그럼 현진씨는요? 저는 ESFP요. ESFP? 네. 하나만 살짝 다르구나. 맞아요. 근데 저도 E랑 I랑 거의 반반이에요. 그렇게 막 크게 차이 난다면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배미나님께서 와 목소리만 듣는데 젊어지는 느낌이네요. 야밤에 신나요. 나도 저렇게 예뻤을 나이가 있었을 텐데 지금을 잼나게 즐기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즐기셔야 해요. 네. 오늘 맛있는 음식 먹은 것처럼 내일도 즐기고 올해도 즐기고 네. 매일 즐깁시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루센불과 함께한 시간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우리 현진 씨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 DJ님께서 너무 재밌게 또 해주셔가지고 편하고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영스트리트 되게 많이 나왔는데 네. 오늘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머. 은비 선배님 덕분에 힘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라디오 보통 하면은 좀 긴장하는 편인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좀 재밌게 하고 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진짜 꼭 만나뵙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행복하게 재밌게 라디오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앨범 홍보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니까 저희 데뷔 초에 했던 뭐 활동들도 좀 생각나고 이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앨범 활동 때도 언제든지 편하게 나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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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미있는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활동도 영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루센불의 데이 바이 데이 들으면서 현진 씨, 여진 씨, 비비 씨, 고원 씨, 혜주 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에러, 에러, 에러.